알로하, 하와이 공인중개사 그리고 하와이 공증인 민용입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회사 리맥스 호놀룰루의 브로커인 차지 총괄 브로커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플레이스 사전 점검부터 공용 시설 투어 보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쉽게 보실 수 있게끔 상세 정보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요즘 저는 하와이 오션프론트 투어 후와 울트라 럭셔리 콘도 빅토리아 플레이스를 구매하신 고객님들의 클로징, 즉 집에 등기를 도와드리고 있죠. 저랑 구매하신 대다수의 분들이 한국 그리고 본토에 살고 계시죠. 이 단체의 등기는 저번주는 저층 그리고 이번주는 중층이 입주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고객분들 중 정말 감사하게도 소중한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초기 최저가 VIP 분양가 혜택을 받으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워드빌리지 VIP 세일즈 에이전트로서 고객님께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어서 저도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용님 덕분에 빅토리아 플레이스를 구매한 한국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평범한 의사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 의사 선생님이 민용 팀장님과 함께 집을 구매하셨어요. 그 후 적극 추천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빅토리아 플레이스를 VIP 투자권으로 가장 좋은 조건에 분양받을 수 있었고 한국에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드리면 항상 신속하고 거품 없이 답변을 주셔서 무척 편리했습니다. 외화 송금 과정에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한국에서도 아주 쉽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행 송금 절차를 다 알고 계셨고 은행 승인이 바로 그날 나오게끔 해주셨어요. 미국 하와이 공인중개사로 경험도 많으신 민용님이 하와이에 계신 덕분에 현지 점검도 믿고 맡길 수 있었고 인터넷 설치부터 가구 구매, 엘리베이터 예약, 이사까지 모두 서비스로 도와주셔서 너무 편했습니다. 또 등기 날이 되자 한국은행에 제출 서류를 모두 정리해서 바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낸 복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지인이 민용님을 강력 추천한 이유를 잘 알겠더군요. 민용님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다른 지인들도 민용님과 함께 칼라의 라오니오를 VIP로 구매했는데요. 덕분에 저희 모두들 좋은 집을 마련하게 되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땐 렌트 관리까지 해주실 예정이라 저는 원스톱으로 모두 일 처리를 간단하게 민용님과 함께 해서 편했습니다. 민용님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하와이에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뻐요. 민용님 화이팅! Now. Rent it? This one, second one. Second one. Nice. 공고는 완공 전 제가 직접 했던 사전 점검 분양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죠.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양옆 사이드 바이 사이드 지정 주차장 두 개, 1084평방미터, 실평수 30.46평입니다. 스택 풀사이즈, 세탁기와 건조기. 서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노을을 쉽게 볼 수 있고 워크인 클로젯도 준비가 되어 있죠. 온라인 저희 고객님께서 VIP로 타셨는데 So how much did they buy this unit for? So they bought it at 1.7 That's disgusting. So I want to show you the neighborhood. 지금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근데 한번 문을 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크가 있잖아요, 공원. Totally unrecognizable. I know. When I used to be a kid, it used to be all warehouses. Who would have thought this would be so valuable? It's so close to everything. And I'm surprised no one developed it sooner. I know, right? So do you see the skywalk over there? 저 육교. 저것도 거의 다 지울까? It should be opening soon. Yeah. 근데 진짜 공원 봐. 몇 달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쵸? 네, 저쪽에 칼라에 라우누, 그 다음 알리아. 이번에 칼리에 오잖아요. So new condo Kalio is coming. Oh, you can't hear anything. It's amazing. What is it like? Triple pane windows? Quattro, quattro, cinco. Wow. I believe I can fly. Wow! Toilet, flying toilet. Yes. Wow! Look at this. The flying toilet. Look at the video.
Is somebody in there? 아, 참고로 제 고객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고객님께서 저층 09를 분양받고 싶으셨죠. 근데 저는 제 고객님을 잘 아니까. 근데 09는 22층 이하부터는 주차장이 텐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혹시라도 뭐 렌트 주시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텐덤 주차장은 앞차가 나가야 뒷차가 나갈 수 있어요. 보통 주차장이 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텐덤 주차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차가 나가야 뒷차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저층이나 고층이나 가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실 거면 23층 이상을 사시라. 그래서 혹시라도 렌트 주실 때 주차장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되면 렌트가 더 잘 될 거고 매각할 때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 이상의 공고를 하게 되셨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 나는 저층이 좋다. 그러면 텐덤 파킹이 괜찮다는 조건 하에 텐덤 파킹도 마음에 드신다. 그러시면 그거는 고객님의 초이스겠죠. 근데 저희 고객님은 그냥 저의 조언을 듣고 최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가셨죠. So where's the master or primary for this one? The primary is right here. My cellar, gas stove, microwave, oven, dishwasher, refrigerator, freezer. So this is the master. Your bed, you can put your bed here. So when you wake up, you can see Kefalo Harbor and Skywalk and the park. 많이 변했어.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 I think the best thing is you get to see the smiley face. Smiley face, look. The Children Discovery Center. 아, I zoomed in so you could see it. 그리고 컨트롤도 여기 있죠. 한번 끌게요. 추우니까. 나 왜 이렇게 추워 항상. Key system off. 그리고 컨트롤러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작은 방에도 두. 여기는 클라젯. 아이오에는 이게 문이 없었잖아요. 여기는 문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It's pretty spacious. 응?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블 싱크가 있고 Can you tel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unit we saw and this one? This one's a little darker. 딩동댕. So some people mix and match, right? 이렇게? 오로? 근데 진짜 피니쉬가 진짜 좋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Raindrop shower. 그리고 화장실. 그러니까 럭셔리 콘도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토일렛을 따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양인데 두 번째 방은 북향이 있죠. 그래서 시원하죠. 여기는 성인용 화장실. 그래서 샤워가 있고 워크인 샤워. 아까 텐 스택보다 이쪽 샤워가 좀 더 커요. Right? Oh, it's just a floor plan. These guys got a better deal. Just for the shower purposes. And here it is, the sink. 자, 이쪽에 두 번째 방인데요. 이렇게 클로젯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렌트를 주겠다. 그러면 하나를 락하고 하나만 줘도 상관없어요. So if you want to just rent this unit, you can just put a lock outside so you can keep your personal stuff. And then this one, you can just keep it open. 코올라 공용시설. 앞에 막 크레인 보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어. 겁을 먹으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을 보는 거지. 그리고 막 덤핑하는 사람도 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다시 가지고 있죠. 이제 앞에 공원이지, 옆에 공원이지, 그리고 뭐 온기, 뭐 식당 다 오고 있잖아요. It's very growing neighborhood, but very expensive. More expensive for me, but. But you bought two. Yep. Well, I try. I try to fit in, right?
엘리베이터 예약부터 가구 이사, 배달까지 모두 처리해 드렸는데요. 가구를 옮기다 벽을 부시거나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어서 제가 감독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가구를 넣은 후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보시죠. 따다! Wow, it looks very different. I know, very, very different. So very different. So no media console. So no TV, because they don't watch TV. So three stools, so they can eat here. But they never cook, so they probably go out to eat all the time. Okay. Yeah. I think it fits the room very well. This would be perfect if they had pets. You can just jump into the bed easy. 저희 바이오는 좀 침대가 낮은 걸 선호하시고 그리고 침대가 낮으니까 또 장점은 지붕이 커 보이죠. 천장이 길어 보이죠. Personally, I like it. Second home too. Second home. Ta-da! How cute is this? 저기로 오시면 second bedroom. It's nice. I like this color better. Mm-hmm. So lighter. So when are you meeting the clients? So in 40 minutes. Yeah. Here. 진짜 미니멀리스트예요. 진짜 미니멀리스트하신 분들이라. 또 세컨드 하우스고 세컨드 홈 바캉스로 쓰실 거라서 편하게 쓰실 수 And the curtains are coming too, so 가자 Okay, let's go 근데 I have to find the keys I believe I can fly